안녕하세요. RPG 보석찾기 슝슝늘보입니다. 게임은 많은데 할 게임이 없다. 맨날 같은 게임. 롤, 배그, 옵치, 서든, 피파? 뭐 같은 게임만 주구장창하는 시대. 꾸준히 느긋하게 PC RPG 게임 하나 하고 싶은데 항상 순위권인 메이블, 던파는 하기 싫고 뭐 없나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위한 슝슝늘보의 게임산 더미 속 RPG 보석을 찾아라. 아 힘들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편은 잔잔하게 진행됩니다. 저는 꽃등심TV 후니입니다. 2주 만에 정상 플레이 시간으로 돌아온 RPG 보석찾기. 이번 게임은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나온 게임입니다. 10년이라는 엄청난 개발 기간과 50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오픈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게임입니다. 바로 이카루스입니다. 이카루스의 선정 기준 검사를 시작합니다. 인기 검색어 순위 57위. 업데이트는 꾸준히 되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돌림판 결과 레인저가 선정되었습니다. 서양품 MMORPG를 표방하고 개발된 이 게임은 2014년 3대 대작 게임으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입체적인 전투와 연계기와 콤보를 이용하여 화려한 액션까지도 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초반, 캐릭터를 생성 후 도장모드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스탠다드 모드와 액션 타겟팅 모드 두 가지가 존재하며, 스탠다드 모드는 기존 MMORPG의 조작 모드이며 마우스를 사용하여 타겟 지정 후 스킬을 사용하는 모드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타겟팅 모드의 경우는 화면 중간에 있는 조준점으로 타겟을 지정하게 되며 액션성이 상당히 부각되는 모드였습니다. 각각의 추천 클래스가 선택 당시 확인 가능하며 두 가지 모드를 모두 체험해 보았습니다. 레인저로 플레이를 해 보았을 때 모드는 타겟팅 모드가 훨씬 재밌으며 되도록이면 추천 클래스를 따라가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 튜토리얼 자체를 간단한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며 하나하나 천천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퀘스트 진행 자체가 콘텐츠와 연결되다 보니 따라만 다니다 보면 어떤 게임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퀘스트 자체에서 주는 아이템들로 레벨업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며 40 이후에는 10레벨 간격으로 아이템을 지원해주어 편안한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창으로 알려주는 게 아닌 교환권을 주기 때문에 교환을 직접 하러 가야 했습니다. 추가로 40제 아이템의 경우는 지원 아이템에 직업 문구가 없어 아무거나 받게 될 경우 직업이 맞지 않아 모두 버려야만 하였습니다. 게임 플레이 방식 자체를 타겟팅 모드로 지정해서인지 극 초반인 4레벨부터 게임 너무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에 고통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레인저라 평타만 쓰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초반부터 콤보기가 존재하며 근거리 스킬까지 섞어가며 플레이를 하다보니 타격감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반 지루한 게임들이 많았지만 이카루스는 초반부터 지루하지 않고 상당히 스피드한 게임이었습니다. 정신없이 퀘스트를 깨며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스킬이 생성되어 있는 문구가 보이며 새로운 액티브 스킬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킬은 자동으로 습득하게 되며 스탯 또한 분배 시스템이 아닌 자동으로 성장하기에 개인의 특색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단점도 있었지만 스킬, 스탯 자체를 공략을 통해 따라가는 유저들이 많기에 크게 단점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게임만의 가장 큰 특징 바로 펠로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레벨부터 만나게 되는 이 펠로우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캐릭터와 같이 전투를 진행하는 보조펫, 지상이동 및 지상 탑승 전투가 가능한 지상 탈것, 공중이동 및 공중에서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 공중 탈것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펠로우들은 만나는 몬스터들 대부분을 길들일 수 있으며 길들인 펠로우 중 선택하여 보조펫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수의 다양한 펠로우들을 길들일 수 있었으며 펠로우 도감이 존재하여 각 미션별 지역별로 펠로우를 수집하는 게 가능하였습니다. 수집한 도감은 보상이 존재하며 특별한 펠로우부터 희귀한 아이템과 다양한 보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펠로우 탑승 전과 후의 무기와 전투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 보니 사냥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은 펠로우에 탑승하여 지상과 공중의 다채로운 전투를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결국 잡는 펠로우는 정해져 있을 것 같았으며 너무 많은 양의 도감들로 인해 몇 마리 잡고 안 하시는 유저들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임은 즐겁게 플레이했지만 지나고 보니
보니 크게 특이한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 존재하는 MMORPG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며 레벨업 과정 중 퀘스트와 인던이 병행되기는 하나 인던이 솔플로 진행하기에 퀘스트를 하는 것과 다른 느낌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유저들과의 교류를 느낄 만한 부분은 멘토라는 부분이 존재하였지만 보상을 받기 위한 도구일 뿐 유저를 만나기 어려워 싱글 게임을 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만렙을 찍지 못해 그 이상의 컨텐츠와 유저들과의 사냥을 못한 점이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혼자서 인던을 클리어하더라도 상당한 재미는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 난 초반부터 때려잡는 손맛이 있는 MMORPG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습니다. 이카루스의 최종평입니다. 야 이제 나와봐. 어? 형! 나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나와. 최종평가하기 전 몇 가지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규 복귀 유저 혜택이 상당히 잘 되어 있으며 그 유저들을 위한 가이드가 따로 존재하였습니다. 레벨, 구간별 나뉘어진 회원 가이드는 활용하면 좋은 팁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로 게임 내에서는 인던의 진행 상황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캐릭터 특성 자체를 변경하여 전투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며 전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컨텐츠와 다양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게임 가이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 게임 플레이 전 슬쩍 둘러보시고 가시면 더 큰 즐거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카루스의 최종평입니다. 이카루스는 공중과 지상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전투 방식을 지니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컨트롤하는 방식에 따른 플레이 방식 모두 두 가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으며 초반부터 콤보 시스템과 다양한 스킬이 존재하여 후반 지루함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친숙한 MMORPG의 느낌은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 사이에 특색 있는 펠로우와 보감 시스템은 게임의 재미를 추가해주는 향신료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파티 사냥을 중점적으로 설계된 인던 자체를 계속 혼자 하다 보니 싱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많은 양의 펠로우들은 보감을 채울 엄두조차 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 없는 무난한 MMORPG이다 보니 이후 즐길 거리가 많이 없어 보여 자유도는 크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수로 간단 평가하겠습니다. 점수는 신규 유저 플레이로 상당히 주관적임을 안내해드립니다. 10점 만점 기준 6점 드리겠습니다. 정말 무난합니다. 그 이전 게임들이 짱짱하다 보니 초반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으로 컨텐츠의 변화 없이 쭉 진행하다 보니 그냥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플레이 자체는 재미있으며 다양한 펠로우들로 인해 선택하여 탑승하고 전투하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무난하게 RPG를 즐기실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지만 다양한 컨텐츠와 높은 자유도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어 6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라그하임입니다. 모든 국내 RPG를 플레이하고 RPG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RPG 속 보석찾기는 계속됩니다. 추천 게임이나 게임 플레이에 대한 질문사항은 메일이나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등심TV 슝슝늘보였습니다.